대한축구협회는 오는 11월 카타르 월드컵을 석 달 앞두고 치러지는 9월 A매치 2연전의 상대를 여전히 확정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월드컵에 참가하는 아시아의 6개 나라들 가운데 한국을 제외한 나라들의 평가전은 일찌감치 확정되었습니다. 일본은 독일에서 미국과 에콰도르와 맞붙고, 이란은 오스트리아에서 우루과이, 세네갈과 평가전을 치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스페인에서 에콰도르와 미국과 격돌하고, 개최국인 카타르도 오스트리아에서 캐나다, 칠레와의 2연전을 확정했습니다. 다만 호주는 뉴질랜드와의 A매치 맞대결 100주년을 기념하여 홈앤드 어웨이 방식의 2연전을 치릅니다. 우리가 속한 월드컵 H조에 가나 포르투갈, 우루과이 팀은 9월 A매치 일정이 모두 정해졌습니다. 가나는 유럽에서 브라질, 원정에서 알제리와 상대하고, 포르투갈은 유럽 축구연맹 네이션스리그 경기인 체코와 스페인과 맞붙고, 월드컵 직전에는 나이지리아와 평가전을 치릅니다. 우루과이는 이란과 캐나다와 오스트리아에서 평가전을 벌일 예정입니다. 국가대표팀 벤투 감독은 유럽 중립 경기를 원했으나 입장 수익을 의식한 축구협회는 유럽 등 중립 경기 대신에 국내 A매치 2연전을 고집하고 있어 의견 충돌이 예상됩니다. 대한민국 대표팀은 아직 9월 A매치 일정을 정하지 못하였습니다. 코스타리카와 아프리카 국가와 한 차례씩 국내 평가전을 치를 예정으로 알려졌으나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